성주군보건소는 9월 15일 신속대응반의 개인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성주소방서와 함께 2022년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성주소방서 구급대의 역할부터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와 중증도별 환자 분류 및 처치, 신속한 병원 이송까지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 교육과 무형을 이용한 도상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. 보건소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